짠! 저 뒤에 이제 검정도 있잖아요. 이렇게 방송 보면서 이런다? 나를 안 보고 있는데, 뒤에 뭐지? 저기 뒤에. 뒤에 뭐지? 그리고 벌써 옷을. 나 잘... 보시지 마,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 스캔 다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언제 소개 하나 하셨죠? 요게, 이거 벨트 때문에 빵 터졌었는데, 자, 요거 지금 폭스털이네. 동물의 털이잖아. 그래서 조금, 그, 우리가 나갈 때 좋은 걸 보내긴 하는데, 조금씩의 디자인이라든지 컬러가 좀 다를 수는 있어요. 대부분 다 맞춰드려. 근데 뭔가 조금 지금 본 거랑 똑같진 않겠지. 그죠? 똑같은 걸 기대하시면 조금은 달라요. 뭐 여기가 까맸다면 어떤 거 오는 건 여기가 까맣거나 그런 색깔의 차이라든지 톤다운이라든지 그런 게 좀 있어요. 야, 이거 뭐야? 어머, 이거 예쁘네. 날씬하네, 이것도. 네, 허리 라인 들어가고. 아, 그러면 A라인처럼 퍼져요. 이거를 고르는 사람들은 누굴까? 저런 스타일을 고르는 사람들은 누굴까? 그거를 제가 많은 언니들을 상대를 해봤잖아요. 그거 얘기해 드릴게요. 이런 스타일 어떤 것 같아요? 자, 요렇게. 이게 벨트가 빼도 돼요. 벨트가. 여기 보면 저희가 벨트를 그냥 넣어 드릴 거거든요. 근데 이걸 저희가 아까 이걸 두 개를 마주쳐가지고 이거 묶는 줄 알았어. 근데 묶는 게 아니라 옆에다가 이렇게. 딱단추로 끈을 기점으로 해서 끈에다가, 이렇게, 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뒷모양만 밴딩 처리로 이렇게 날씬하게. 내가 요 정도 날씬해. 다리 길이가 좀 길어 보이게 이렇게. 좀 여성여성하죠? 제가 이렇게 그냥 보면 여성여성하기도 하지만 따스기도 따스고 조금 핏감 있고 왜냐면 허리 벨트가 있으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날씬해 보이고 우리 나이대가 이런 게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제가 입어보니까 아까 둘이 비교해서 저는 저거를 산다고 얘기를 농담을 했어요. 이걸 또 사야 돼? 아유 이거 어떡하면 좋아 이랬는데 요걸 입으니까 요것도 느낌이 나이가 그래서 그런지 또 살짝 땡겨요. 미쳐 미쳐. 요건 또 요게 예쁘네. 차이점 또 설명해 드릴게요. 요거는 후드를 이렇게 아 이거 아 이게 더 예쁘구나. 얘가 개인적으로 얘가 더 예쁘네. 아 이거 제 개인적으로 이게 더 큰일 났네. 이런 얘기 했다고 또 지퍼도 그렇고 이렇게 돼 있어. 한겨울에 저거하고 요거하고 비교 좀 되겠다. 정사이즈에 정사이즈 딱 5,6이네 아 이거 핏감 있어요. 딱 정사이즈야. 좀 66반 언니가 입을 수 있어요. 그렇죠. 66 하시면 있는데 66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날씬하게 보이려고 일부러 그렇게 입는 거니까 조금 핏감 있게 자신 있게 입으셔도 돼요. 이거 세련된 거예요. 여기다가 부츠 같은 거 딱 신잖아요. 언니 오늘 끝났다네요. 왜냐하면 그 세련됨과 그 날씬함과 중요한 건 몸에 이렇게 붙어서 내가 불편한 게 아니라 좀 이렇게 활동하기 편해. 겨울에 좀 어벙벙하면 좀 답답할 때 있거든요. 저도 그래서 좀 핏감 있는 걸 좋아하는데 얘는 내가 지퍼 잠궈볼게요. 요거는 예뻐 보이네. 요거는 사연님 이거 몽 그 브랜드 가셔서 보셨나봐요. 300 넘는다고. 아 그쵸. 이 매장감이 엄청 비싸죠. 그치 300도 더 할 것 같아. 비싸죠. 이게 또 이게 좀 카키 골드 카키? 네, 황금색 골드 나는 카키? 카키빛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정장바지를 입고 부츠를 신었는데도 아주 괜찮네. 아주 예쁜 앞자리 알려달라고 그러시는데 앞자리 알려줘. 오래 오. 너무 비싸서. 그래서 문제가 생겼나 보다. 언니들 우리 어차피 다 알잖아요. 저 알고. 저도 가품 좋아하고. 가품 잘 사 입고. 저 진짜도 있지만 가품을 사서 입었을 때 이게 너무 좋아서 진짜 브랜드를 사는 형이거든요. 제가 이제 백화점을 요즘 뭐 이게 시장 조사 때문에 백화점을 갔다가 아, 우리 언니들이 하이퀄리티 사신 언니들이
되게 잘 사시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저희한테 고맙다고 할 때도 있거든요. 옷을 이런 옷을 구입할 수 있게 돼서 고맙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이유를 알았어. 너무 비싸. 아, 말도 못하게. 물론 진짜 택이 달려있고 진짜 옷은 나를 빛나게 해줘요. 그 브랜드의 옷은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대하는 자세도 다르잖아요. 진짜를 샀을 때는 똑같이 생겼는데 잠을 못 자잖아요. 그리고 막 세탁 맡겨야 되고 막 보고 막 함부로 못 입을 것 같고 막. 근데 이런 것도 막 입어요. 대하는 자세가 저렴하기 때문에. 결론은 저는 이걸 산다에 한 표에 오늘 이거랑 저거는 괜찮아요. 언니들이 만약에 아 제 말 듣고 내가 하나 사볼까 할 때 제가 거짓말하나? 이럴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살만해요. 그리고 하나 정도 사 입고 애들하고 다닐 때 깔끔하고 따뜻하게 일단. 그리고 누가 알아? 이거 뭐 이렇게 다 뒤져볼 거야? 그냥 입었나 보다. 아 하나 샀나 보다 할 거예요. 이렇게. 아이고 말이 길었지만 예뻐요. 털만도 또 탈부착이 또 되고 모자도 떨어지고. 야 이렇게. 그러면 지금 봄 가을 막 추울 때는 이렇게 다니다가 겨울에는 이렇게 다니다가 야 이렇게도 다니네. 참 멋스럽게. 아 이 하나로 내가 막 다양하게 코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편안하고 따뜻하고 또 이 원단 자체가 좀 내구성 강하게 생겼어요. 아 한번 보세요. 제가 치질이신 분도 다 이게 치질이라 해도 다 사람마다 또 그게 틀리니까. 이것도 5호거든요. 딱 떨어지는 거의 털이고 이거 양모고 이렇게 돼. 폴라티랑 이런 거 입으면 예쁘거든요. 깜장색 폴라티도 있고. 자 이거 코디를 어떻게 하냐 그러면 깜장색 폴라티 입고 깜장 바지 입고 부츠 같은 거 신으셔도 예뻐요. 얘는 그 다음에 저처럼 이런 앵클 부츠 같은 거 신으셔도 예쁘고 따뜻하고 가벼워요. 허리 살짝 들어가고 양모백 구스 패딩에 전형적인 구스 패딩에 다운 패딩, 숏 패딩 전형적인. 와 아유 카라가 두 개네요. 이렇게 돼 있는데 전형적인 숏 패딩인데 옆에 있는 요 디자인 이제 요런 거 요런 게 참 여기 셔링을 잡아놨네요.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어요. 이게 일단 따뜻하고 가볍고 그 다음에 패딩에 숏 패딩에 그 장점이 있잖아요. 활동하기 편하고 정장 바지라든지 청바지 다 괜찮고 폴라티 있고 일단 뭐 따뜻하게 가볍게 입을 수 있는 숏 패딩이지. 옆에서가 귀엽네. 뒤쪽이 길어서 뒤쪽도 그렇고 네. 밑에 있는 셔링 자체를 좀 특이하게 만들었어요. 네. 이렇게 셔링 부분도 이쁘다. 네. 충전재는 당연히 또 쓰겠죠. 이런 조르개가 참 네, 소매가 들어갈 때 참 편안하게 들어가는 그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이렇게 싹 들어갈 때 뭔가 니트 좋은 캐시미어 니트 하나를 싹 입어서 소매를 뺀 듯한 요 느낌이 있거든요. 잘 만들어. 요거는 양모예요. 양모 무스탕인가? 양모죠? 그쵸. 양모예요. 양모 100%. 이거 같고. 아, 이게, 아우, 우아한 그런 스타일이네. 아이고, 세상에. 아유, 그 바지란 부츠랑 아, 예쁘네. 예. 아주 그냥 세련된 엄마 패션이네. 야 이건 아가씨도 입겠다. 비싸서 그렇지. 이렇게 입는 건데 요 부분이 어깨 부분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잘 보셔야 되는 게 저는 어깨가 없어요. 어접이잖아. 근데 내가 어깨가 있어. 그럼 이게 이렇게 커 보일 수 있어. 이게 말른 언니들이 입은 그러니까 이거 말른 언니가 입으면 진짜 예쁘고 멋스럽고 맞아요. 살도 좀 쪄 보이고 아주 고상한 스타일. 디자인도 너무 예뻐요. 근데 이제 보통 통통하고 어깨 있다 그러면 이거 입으면 생각에 어깨가 좀 커 보일 것 같아요. 한번 볼래? 아 내가 입으면 좀 그래 보자. 예쁜데 왜? 요 색깔 입어볼래? 이게 그 새끼랑 어울리잖아. 됐어? 됐어? 삐졌어? 아니요. 여기 지금 보면 디자인 자체가 살짝 네. 아 요렇게 여기 가리면 또 네. 어깨가 그렇지 않아. 그러네. 요렇게 했을 때 좀 커 보이고. 참고 되고. 사모님이랑 난 느낌을 보세요. 마르신 분 입었을 때. 요렇게. 제가 이걸 입으면요.
아, 밍크 중에 아이보리 색깔 팔로미노라 그러죠. 그 컬러의 밍크를, 밍크 같은 개념의 그런 디자인인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나요, 요게. 되게 근데 밍크보다 축 처지는 게 아니라 이게 방실방실하게 떠요. 그래서 마른 언니들한테 좀 최적화 됐는데, 우리 매니저님이 이렇게 입었을 때, 요렇게 했을 땐 괜찮은데, 이렇게 어깨를 폈을 때, 어깨가 좀 방실방실해 보일 수 있어요. 요렇게? 응. 요렇게 입었을 때. 응. 그러니까 요렇게 입었는데, 저는 이제 부츠컷에 이렇게 코디를 했고, 우리 여기 매니저님 색깔은 이제 안 맞지만, 요 색깔로 정장 슬랙스를 바꿔 입다. 어, 너무 안 어울린다, 나 이 색깔. 이렇게. 어, 요렇게 좀 낫네. 응, 요렇게. 네. 이렇게 됐어요. 하나, 둘, 셋. 내가 어깨가 크거나, 내가 팔뚝살이 많아, 그럴 땐 요건 안 되지만, 내가 말라서 이제까지 스트레스를 너무 받았고, 사람들이 나 볼 때마다, 왜 이렇게 말랐어? 막 이런 언니들 있죠. 사실은 말랐다는 얘기도 스트레스 받는 언니들한테는 이만한 옷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따뜻하네요. 후끈후끈해요. 그리고 청바지를 입어도 예쁘고. 근데 이게 또 이렇게 카라를 닿잖아요. 따뜻하기도 하지만 엘레강한 게 있어요, 여기. 여성스러움이 딱 묻어나고 옷이 그냥 이렇게 툭 걸쳐도 자리를 딱 잡아요. 이렇게 멋스럽게, 편안하게. 고무줄이 달렸는데도 배가 좀 덜 나오는 그 느낌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밑에는 일자로 뚝 떨어지는 거야. 원단은 겨울 원단. 근데 한겨울까지는 내복 입으면 가능해요. 내복 입으면. 요런 스타일이에요. 제가 뭐 검정색을 입어볼까요? 코디를 아예 하면? 아니면 요 베이지색을 한번 입어볼까요? 요걸 입고 나올게요. 요거. 요 컬러. 네네. 바지는 그냥 정사이즈인데 정말 예쁘게. 하, 역시 여신바지. 대표적인 바지 될 판이야. 고무줄로 다 돼 있고 일자로 쫙 떨어지는 와이드 슬랙스 같은 느낌? 이렇게. 근데 또 이게 겨울 원단이라 찰랑찰랑하지 않을 것 같은데도 뭔가 이렇게 멋스러움이 이렇게 있어요. 찰랑찰랑하게. 울코트의 그런 느낌도 있지만 되게 부들부들하고 편안하고 가벼워요. 두 분 모두 친절하고 꼼꼼하고 이쁘기까지 하세요. 옷이 제대로 표현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얘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좀 편안한 장소도 있지만 딱 떨어지는 거 입고 싶고 내가 좀 멋스럽게 정장 느낌 좀 내고 싶을 때, 그 다음에 올 연말에 내가 좀 젊어 보이고 싶지만 조금 돈을 좀 들여서 뭔가 가다마이를 제대로 된 걸 입고 싶다. 자켓을. 그럴 때는 요거 괜찮은 것 같아요. 울코트인데 각이 딱 떨어지고 핏이 스탠다드 핏으로 똑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군더더기가 없는 거야. 제가 아 머리 이해해주세요. 이뻐요. 아휴, 자 사이즈는 55, 66 두 가지입니다. 청바지랑 입어도 괜찮죠? 청바지랑 입어도 이렇게 젊은 느낌도 있고 가방 하나 딱 들고 친구들 만나러 갈 때도 젊어 보이고 이렇게 돼서 정사이즈죠. 그러니까 이게 정장의 느낌을 내면 그런 게 있어. 탁탁탁 떨어지고 뭔가 서 있을 때도 반듯하게 보이는 그런 느낌의 울 자켓, 울 코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막스마라 스타일이나 그런 스타일은 또 그런 우아한 언니들 있죠. 그런 걸 좋아하고 이런 거는 좀 딱 떨어지는 거 좋아하고 뭐 정형화 되면서도 뭔가 각진 거 좋아하는 언니들은 입었을 때 깔끔해요. 이런 거는 군더더기 없이. 어 영미야 어디야? 어 신세계 앞인데? 어 나 오늘 간편하게 뭐 쇼핑 좀 하려고. 어 알았어 올라와. 나 1층이야. 응. 진짜 어, 나 오늘 지하철 타고 왔지. 어, 차 안 가져왔지. 차 막히니까. 이런. 연기학원 등록. 편하고 따뜻하게 잘 입을 수 있는 그런 스타일. 뻑뻑하지도 않고 부들부들한데다가 이게 되게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하기도 편하고 네. 따뜻하고 활동적이고. 신기하죠? 인형이 막 걸어 다닙니까? 아, 네. 진짜 신기해요, 사장님. 깜짝깜짝 놀랄 때 많아요. 아, 나 제가 너무 오바해요. 귀여우셔라. 너무 오바. 이렇게 입었는데, 여기가 좀 좋네. 여기가 좀 가려지고, 이렇게 돼 있어. 네. 밑에 셔링이 이렇게 잡혀 있고, 옆선도 앞에랑 뒤랑 느낌 틀려요. 이게 되게, 그 숏패딩의 장점을 다 가지고 있는. 근데 이제 엄마 스타일의 숏패딩이죠. 색깔도 그렇고 디자인도 그렇고 이런 구스 그 봉제 선도 그렇고 이게 이 정도 두꺼우니까 얼마나 좋아요. 얇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여기가 참 괜찮네. 여기가
이렇게 싹 뒤로 들어간 게 생각보다 마른쟁이 언니들은 참 예쁘게 고상하게 세련되게 입을 수 있는 저 개인적으로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저희 오늘 방송 끝나고 바로 다시 제 방으로 보실 수 있으세요? 이 며칠 동안 계속 나오죠? 계속 나오지. 아 계속 나오시니까 보시고 궁금하신 거 네. 전화로 문의 주셔도 되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네 다 하셨어요. 궁금한 거 없죠? 네. 언니들이 좋았다고 생각하면 저도 좋았다고 생각하고 언니들이 제가 많이 부족한데 이렇게 봐주셔가지고 최선을 다하고요. 그 다음에 반보들에서 놀이터 만들고 싶고요. 내일도 방송할 거고요. 우리 매니저님 내일도 할 거고요. 지금 허리 아픈데 지금 허리 막 두들기고 있고요. 아닙니다. 아 절대 그러시죠. 항상 마지막 멘트를 뭘 할까 생각했는데 뭐 식상할 수도 있어요. 건강하자. 제 좋은 말이군요. 아프지 않으면 다 해결이 되더라고. 어떤 뭐 공황이 오건 어쨌거나 내 몸이 공황이 왔을 때 어떤 몸이 아픈 거 있잖아. 몸 뭐 병이 있거나 그것만 아니면 다 될 것 같아. 그거를 위해서라도 그게 있다 하더라도 이겨낼 수 있고 우리는 이렇게 만날 수 있고 그 시간은 잠깐이라도 행복할 수 있어서 저는 행복했습니다. 언니들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반보드레스 옷쇼 할 때 예쁘게 봐주시고 불편 아직 많이 부족해요. 제가 알아요. 근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사실만은 꼭 전하고 싶어요. 함께하는 그 시간 즐기기 위해서 모였긴 했지만 더 열심히 할게요. 지금 입으신 거 양모예요? 양모 100%고요. 얘가 어깨가 있으시면요. 요 날개 때문에 어깨가 좀 통통해 보일 수 있거든요. 제가 입었을 때는 제가 상체가 좀 말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담해서 예쁠 것 같지만 또 내가 어깨가 있으면 어깨가 이렇게 커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내가 아리까리하다 그러면 매장에 오셔가지고 꼭 입어보시고 구입하시길 바래요. 우리 멋진 엄마잖아요. 내일도 한 2시간 좀 이렇게 마취돼서 예쁜 옷 구경하는 게 어때서 돈도 안 들고 그죠? 함께 하자고요. 내일도 즐거운 시간 있어요.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 봬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